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스님. 예.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왜 어째서 의상 스님만이 백화도량문을 쓰실 수 있었을까? 아, 그 비결을 풀어본다고 그랬죠? 예. 예, 오늘 헬로부타 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요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의상 스님이 왜 의상 스님만이 백화도량문을 쓰실 수 있었을까의 비결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의상 스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죠? 의상 스님은 보통 우리 부석 의상 스님 이렇게 불러드리죠. 예, 보통 우리가 그 스님의 앞에 호를 불러드릴 때 그 스님께서 주로 오랫동안 제일 오래 머무르시거나 중요하게 머무르셨던 그 절에 이름을 따서 호를 붙여드리죠, 보통. 네. 그래서 원효스님 같은 경우에는 분황 원효스님, 의상스님은 부석 의상스님입니다. 이걸 봐서 의상스님의 가장 중심된 활동은 부석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의상스님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요, 어린 시절, 중년, 뭐 말년이라고 좀 이상한데 후반기 이렇게 나눌 때에 초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화랑 때 원효 스님을 만났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스님, 원효 스님이 예. 7살인가요? 8살. 자꾸 까먹어. 8살이 형이죠. 예. 원효 스님이 형 되시고 의상 스님보다 좀 어립니다. 네, 어리셨어요. 자, 이렇게 두 분은 화랑으로도 내가 보기엔 아주 인간적으로나 어떤 성품으로 보면 정반대인데 어떻게 정반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인간적으로 서로에게도 끌렸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화랑 때 이 만남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사건들을 연속해서 일으키기 때문이죠. 스노우볼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의 만남이요, 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요, 이 신라의 불교의 판도를 바꾸고 맞습니다. 동아시아의 불교도 이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 맞아요, 스님. 예. 아우, 훌륭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15세나 이렇게 10대 중반에 네. 초계사, 자기 살던 집을 절로 삼아가지고 출가를 하시게 돼요. 반면에 의상 스님은 19세 때 출가하시게 됩니다. 어디서 출가를 하냐 하면 바로 황복사에서 출가하시게 돼요. 황복사는 경주에 있는 절인데요. 황자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하게도 당시 왕실의 원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찰의 격이 굉장히 높은 절이죠. 자, 그런 황복사, 지금은 황복사는 없고요. 가면 이제 폐사지로서 터만 남아 있고 아주 이쁜 3층 석탑만 이렇게 있는 곳인데요. 경주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계를 받았냐 하면 바로 당대에 대국통을 하고 계시던 자장 율사께 수계를 받습니다. 이때가 634년 19세 때 일이에요. 자, 이때 출가하고 나서도요, 사실 역사적 기록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그 뜻을 사상적 동지로서 계속 만남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 하면 바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당나라에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수많은 경전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하시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신유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교리를 갖고 와서 당시 동아시아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대에 있던 웬만한 스님들은 현장 스님의 신유식을 직접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자, 당연히 신라에 있던 뛰어난 두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도 배우고 싶어서 당나라에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는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적국으로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면 이 적지에 들어가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스님. 네. 전쟁을 하고 있는 적대 국가의 그 틈을 지나서 같이 갈 도반으로 어떤 사람을 정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정하겠어요? 첫 번째,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아니, 목숨이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스님은 돈 네. 많은 사람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요. 자, 맞아요, 스님.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갈 거 네. 아니겠어요? 목숨이 오가는 사이에 서로의 생명을 서로에게 맡기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지 않았으면 생명을 걸고 같이 동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분은 당나라 유학을 위해 고구려로 가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죠. 국경에서 간첩으로 몰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합니다. 네. 이때 당나라 유학 실패는요, 65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아, 예. 네. 이것만 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위기 상황에서 날 버리고 가지 않을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의상 스님과 오뇨 스님은 생사지교를 나눌 만큼 절친한 사이였고, 스님으로서 어때요? 불교의 교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하다. 굉장히 협사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문제는 661년입니다. 이때 의상 스님이요, 2차로 당나라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게 돼요. 이때가 사실은 아주 의상 스님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스님 다 불교에 있어가지고요. 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뇨 스님의 해골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자 아니어도 다 알고 있어요. 불자 아니어도 예, 해골물 예. 사건은 다 알죠, 스님. 예, 예. 네. 자, 이때가 바로 그 해골물이 일어났다. 아,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예요. 이때 661년에요. 의상 스님께서 다시 중국에 가려고 하시는데. 실패한 뒤 10년이 지난데 왜 다시 시도를 하느냐 하면 시대적으로도 신라가 이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때는 백제가 신라에게 망해서 흡수된 상황이었습니다. 660년에 네네. 신라가 백제를 멸망한 그렇죠. 그렇죠. 거죠.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켜 버리죠. 네. 그러니까 660년에 신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인 661년에 신라가 아니고 백제가 아니야. 백제. 창피하여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660년에 백제가 망했고요. 그렇죠. 네. 660년에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신라가 백제 땅을 흡수하게 되죠. 네. 그러면 백제가 가지고 있던 그 백길들, 당나라와 직결되던 그런 백길을 이제 신라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661년에요. 의상 스님께서는요. 그 화성에 있는 화성시 궁평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때 당은포입니다. 당은포에서 신라 사신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시죠. 이때 이제 해골물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화성 백곡리 고분 발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돌곽이라고 있습니다. 네. 무덤에다가 돌로 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인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의상 스님과 오뇨 스님이 둘이 같이 가다가 해골물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해골물 사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가시고 오뇨 스님은 남았다. 뭐 이런 설인데. 그런데 해골물 사건을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해골물 사건을 안 만들었으면요, 네. 우리는 오뇨 스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오뇨 스님 하면 해골물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상 스님은 이제 중국으로 떠나시게 되죠. 처음 그런데 처음에는요. 현장 스님한테 신유식을 배우려고 했죠, 스님. 그렇습니다. 신유식을 배우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당나라의 유학행의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스님. 어떻게 다른가요? 11년 후에 2차 유학을 갈 때요. 중국에 네. 이 송고성전에 988년에 찬릉이 지은 송고성전에 보면요. 네. 2차 유학을요 경추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경추가 어떤 뜻인가요? 경추가요 네. 무거운 추를요 네. 실에다가 매달았을 때 이 추가 의리를 향한가요? 아래요. 한쪽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죠. 네. 이게 경추입니다. 선생님 그럼 경추했다는 표현은요 팽팽한 실처럼 네. 이렇게 좌우를 두루보지 않고 맞습니다. 곧장 갔다라고 하는 의미네요. 두리번 그리지 않고 한쪽 방향을 향해서 곧장 갔다. 그 말은요. 650년에 1차 휴학할 때 현장 스님에게 신유식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2차 휴학에는 지엄 스님에게 간 걸로 하면요. 지엄 스님은 화엄을 가르쳐 준 스님이었거든요. 예, 스님.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예, 예. 생겼는데요. 그럼 의상 스님 661년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갔을 때 예. 현장 스님보다 지엄 스님이 더 유명했나요? 그 말도 할 필요 없죠. 봐요. 네. 현장 스님은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회장님이었어요. 아, 요즘으로 치면 무슨 예. 아주 유명한 예, 그 CEO 정도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런데 네. 이 지음 스님은요. 네. 지상사의 지음 스님은요. 갓 신생 벤처 기업의 CEO예요. 아. 어때요? 그럼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네. 안 되는 그럼 스님, 예. 의상 스님 화엄이 혹시 유명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이미 있죠. 이 지엄 스님은요 네. 신생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절
이 규모도 조그만하고 네. 네. 신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내세울 만한 뛰어난 제자들도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럼 스님 화엄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벤처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한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해서 의상스님이 예, 예. 탁월했던 거죠. 잘 유명하지도 않고 네.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지엄스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과의 고리가 혹시 당나라 자체에 있던 건 아닐까요? 현장 스님이요. 네. 가장 자랑할 만한 수제자 스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한 분은요. 네. 신라의 원척 스님이고요. 또 한 분은 당나라의 규기 스님입니다. 이 원척 스님은 네. 이 현장 스님을 만나기 전에 현장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을 했어요. 그렇죠. 유학을 해서 많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 지엄 스님하고 같이 지론종을 배우러 다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동문 수학한 도반 관계였군요. 예, 예. 그러니까 원측 스님은 지엄 스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예. 도반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엄 스님이 공부한 화엄이 어떤 건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원측 스님께서요. 네. 의상 스님이 이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 당시에 신라하고 당나라는 굉장히 정보가 빨리 전달되는 상황이었어요. 흥전이 번역이 되면요. 바로 신라에서 알 정도로 예, 네. 전해졌다. 이런 네. 기록이 있는 거 보면요. 그 당시에 초고속망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광랜이네요, 스님. 아, 그렇죠. 그 시대 광랜이었군요. 그렇게 보면요. 네. 이미 의상 스님께서 유학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어떤 스승에게 배워야 되고 내가 이걸 배워서 어떻게 법을 펼쳐야 되겠다 이 밑그림 있죠. 네.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스님 원측 스님 지금 남겨져 있는 자료만 놓고 보자면 네. 원측 스님과 지엄 스님의 관계가 있고 네. 그래서 원측 스님이 지엄 스님이 어떤 인물인지 네. 그 화엄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원측 스님이 의상 스님은 물론이고 신라 불교계에 좀 전달해 줬을 것이다 예, 예.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엄하고의 고리는 원측 스님밖에 예, 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측 스님이 네. 두 개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죠. 지론과 예. 유식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였죠. 그런데 1차 유학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현장 스님한테 유학 오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학을 갈 때는 더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철저할 때 정보를 제공해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상 스님은 경추 이 두 어느 방향으로 보지 않고 곧장 이 지엄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화엄을 배우러 갔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됩니다. 자 지엄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관련된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지엄 스님이요, 이 의상 스님이 도착하기 전날에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네. 해동에서 자란 나무 하나가 네. 무릎 자라가지고 네. 당나라에까지 가지를 뻘치는데 네. 그 가지 위에 봉황에 이 둥지가 하나 있어서 네. 지엄 스님이 궁금해서 이 봉황의 둥지를 올라가 봐요. 네. 올라가 보니까 봉황의 둥지에서 네. 알이 있었나요? 알은 안 나왔던 아, 그래요? 빛이 사방으로 비추는 것을 보고 네.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네. 뭘 했을까요? 신기한 꿈을 꿨잖아요. 네. 그럼 스님은 뭘 하고 싶어요? 복권을 사요. 복권 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셨나요? 이 지엄 스님은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량을 청소해요. 그래서 어젯밤 꿈이 하도 신기해서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야. 도량 청정했던 거예요. 도량을 청정이. 그렇군요. 네. 아, 그 행자를 시켰으면 시켰지 않을 것 같은데. 행자 없었다니까 그때. 아, 이 화엄종이 참 그때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종파였네요. 네. 그때 이제 도량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네. 저 멀리서 의상 스님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엄 스님이 의상 스님을 딱 보자마자 네. 어젯밤의 꿈이 바로 너가 네. 올 징조였구나 하면서 이 의상 스님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네네.
바로 제자로서 입시를 허락을 해줍니다. 입시를 해줬다고요? 네. 스님 아니 뭐 필기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뭐 면접 이런 거 안 하고 곧장 입실은 정식 제자잖아요. 그렇죠. 스님 입실의 의미는 불보살님이 꿈에다가 네. 네. 현몽을 해줬는데 무슨 그 현...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아 그랬군요. 그렇죠. 꿈만 봐도요. 스승의 지음 스님하고 의상의 제자 의상의 관계는요. 네. 꿈에서부터 네. 아주 탁월한 뭔가 인연의 고리가 있었던 거죠. 아, 자, 네. 지엄 스님은요. 네. 얼마나 의상 스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예뻤던지요. 네. 7년 동안에 의상 스님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의상 스님에게요. 열반 3개월 전에 네. 의상 스님을 불러요. 자, 내한테 그동안에 배웠던 하음의 이치를 책으로 적어봐라. 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상 스님은 10권의 네. 대성장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서 네. 의상 스님에게 바치는데 음흠. 의상 스님이 아니죠. 지엄 스님에게 바치는데 네네. 지엄 스님은 그것을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의리는 좋으나 네. 뜻은 참 좋으나 그 문장은 오히려 옹색하구나. 아,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좀 손보기를 권하자 의상 스님은 우리 스승님이 이 글을 한 번 더 손을 봐라 어떻게 보면 이 좀 더 다듬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글을 다듬어 가지고 스승에게 바치니 스승이 이 글을 부처님한테 딱 바치면서 이 글이 네. 이 신성스럽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다면 이 글이 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웁니다. 참 서원 얘기가 또 나왔죠. 이 서원을 세웠다는 것은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네. 불을 피워가지고 책을 네. 불 속에다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타고 남은 글자 210자가 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법성계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의상 스님은 사실은 화엄의 3조는 안 되시죠? 아니죠. 네, 화엄 3조는 따로 법장 스님이 계시게 되는데 네. 자, 지엄 스님과 의상 스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신비한 일화들이 화엄 2조인 지엄 스님과 화엄 3조인 법장 스님 사이에서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 지엄 스님이 668년에 돌아가시는데요. 네. 이 668년에 돌아가시자 말자 2년 후에 670년에 의상 스님은 신라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돌아오는 해 670년에 법장이라는 화엄종의 3조 스님은요 그때 수계를 받고 스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네. 신라로 오기 전까지는 스님도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의상 스님이 신라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이제 허겁지겁 스님이 예. 되었다라고 예. 봐도 좋겠네요. 그때 법장 스님을 수계하게끔 만든 사람이 있죠. 척천무우입니다. 척천무우죠. 예. 척천무우. 척천무우가 척천무우의 이가 이 만든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이 태원사인데 이 태원사에 출가를 시키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 황제가 만든 절에다가 출가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고승들을 대동해서 수계를 줬다. 이것은요, 이 의상 스님의 빈 자리를 급히 메꾸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법장 스님은 사실 지엄 스님이 공부를 안 배운 건 아니죠. 네. 스님 속가 제자의 신분으로 의상 스님과 배우기도 하지는 않았나요? 배웠죠. 예, 그때 네. 호도 이제 받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의상 스님한테는요, 의지라고 주었고요.
그 법장 스님은 문지라고 줬죠. 예. 예. 의지는 뜻을 나의 뜻을 이어받아서 올바르게 팰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문지는 문장이 아름답고 뭐 조화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지닌 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예. 실제 두 사람의 나머지 삶의 행적도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요. 네. 스승인 지엄 스님이 제자의 호를 준 것을 보면요. 그 스님의 특성에 맞춰서 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실천적이고 실천 지향하고요. 됐고, 네. 그리고 법상 스님은 이론 화엄으로 그렇죠.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실천 화엄은요. 실제로 중생을 위해서 자기의 수행과 행동을 펼치는 것을 실천 화엄이라고 하죠. 이론 화엄은요. 말 그대로 이론으로만 화엄을 바라보고 정리하고 글로만 화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론 화엄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면 이 실천 화엄의 실천 화엄이라고 하면 네. 이 지엄 스님의 그 정신이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사실, 되는 건가요? 예, 중국에서 꽃피운 화엄이라고 하는 이 씨앗은요 고스란히 의상 스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게 다시 화엄에서 정말로 정통으로 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자 이렇게 살펴보면 의상 스님이 신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당시 중국 화엄종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죠. 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 귀국이 670년에 이루어지죠, 예. 스님. 예. 지엄 스님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뒤에 귀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의상 스님의 신라 귀국이 얼마나 뜻밖의 사건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선면왕제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에게서 붙여지게 되죠. 의상 스님이 예. 신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 당시 당나라에 있던 귀족 아가씨인 선면왕자가 의상 스님을 위해서 의복을 승복이겠죠. 승복을 예. 만들어 가다가 의상 스님이 저 멀리로 떠나가 버려요. 배를 놓쳐 버리죠. 그러자 이 복을 못 전해 드렸으니 내 용이 되서라도 의상 스님을 모시겠다라고 바다에 몸을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용이 돼서 의상 스님을 무사히 모시고 갔다고 해요. 자, 그걸 보면 중국에서는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는 설화거든요. 아, 그 중국에만 있나요? 네, 중국에만 있습니다. 예. 중국 아가씨가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스님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설화를 중국에서는 일부러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네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의상 스님의 신라행에 어떤 유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의미겠어요, 스님? 용이 수호할 정도의 귀한 인물이 중국에서 법을 이어서 신라로 갔다를 상징하는 설화가 선면왕자 설화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의상 스님의 귀국은요, 신라 불교와 중국 불교의 그 운명을 가르는 각자의 길이 이렇게 쭉 나눠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스님. 자, 어쨌든 이렇게 의상 스님께서는 신라로 귀국하시게 되고요. 설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에 오시자마자 처음 하신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신앙처를 찾아서 낙산사를 세우시게 되죠. 예. 스님, 의상 스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예. 신라 기성불교에는요 관세음 신앙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불교 세력 안에 들어가 있죠. 낙산 관음세음보살 신앙 예. 자체는요. 예. 자, 낙산사는 어떤 절이죠? 낙산사는 관음도량이죠. 관음도량이죠. 예. 그러니까 신라 기성불교의 입장에서는 낙산사 찬 거는 자기 입장에서 방해할 이유가 없다. 아무 문제 없는 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세음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절이니까요. 근데 부석사는 어떤 절인가요? 화엄도량. 화엄도량이죠.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는 도량. 근본도량입니다. 네. 바로 이 부석사에서 10대 제자를 만들어내고요. 또 부석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인사, 범어사, 화엄사 같은 화엄 10찰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도 빵빵한 절이네요. 지금도 빵빵. 의상 스님이 절 하나는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석사는
기성불교가 당시 신라 기성불교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인 거예요. 화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요, 의상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재가 와가지고요, 기득권 세력 아니 새로운 종파를 세우게 되면 기득권 세력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력을 나눠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기성불교 세력은요, 낙산사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부석사는 어때요? 별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화엄교화에 밀려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신라는 화엄불교가 돼버려요. 자, 이런 화엄의 이 잠재력을 눈치챘다고 한다면 부석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성불교가 싫어했다? 굉장히 싫어했을 것이다. 아, 저는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들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절 속에 산 속에 뭐 민가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 절 속에 토착 종교 세력이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6년이나 방해할 정도면 토착 종교 세력을 빙자 앞세워서 어떤 세력이 부석사가 세워지지 않게끔 열심히 밀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측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이죠?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거 어디 가서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부석사는 화엄이고요. 낙산사는 관세음 도량이다. 이 차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 이 차이 하나가 당시 신라 기성불교 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부석사가 세워진 뒤에 주도권은 화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돌로 그렇죠. 이제 이 판이 바뀐다. 네. 이걸 상징하는 걸로 이제 부석이라는 그렇죠. 것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거죠? 제 상상인데요. 원래 돌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네. 돌이 아래에 있던 돌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된 거죠. 예. 원래 부석사는 세워지면 안 되는 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세워지죠. 부석사가 기성세력을 뒤엎고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기성세력 입장에서는 원래 굴은 돌은 위에서 아래로 굴러야 되는데 아래에 있어야 될 돌이 위로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사건 아니었나. 예. 제 상상입니다. 예. 예. 자,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부석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상 스님의 교육 도량이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의상 스님의 10대 제자들이 양성이 되는데 이 10대 제자 중에 한 스님만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0대 제자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요, 시간상. 바로 진정 스님입니다. 이 진정 스님은 당시 신라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신분제 사회인 이 신라 사회에서 진정 스님은 나무꾼 출신이었어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꾼을 하면서 나무를 해서 봉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심 마음속으로는 계속 출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어때요? 출가를 할 수가 없다. 없죠. 근데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어요. 아, 아들이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눈치를 채고는 당장 집에 얼마 안 있는 쌀이나마 그걸 다 밥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네가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효다. 지금 나를 위해서 진짜 휴도를 하고 싶다면 이 밥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 출가를 하여라. 이렇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도와줍니다. 야, 어머니가 도인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보살님이고요. 어머니가 도인인 거죠. 그럼 요새 이 불자들은요. 네. 이 자식이 출가를 한다면 네. 적극 말리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그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집 건너 하나 낳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출가해. 세 집 건너 한 집 출가하면 되죠. 어렵죠, 스님. 양자부 드리기 이전에는요. 네. 진정 스님은 출가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니 덕분에. 네. 예, 나무꾼 출신이었는데. 근데 나무꾼 출신인 신분제 사회에서 나무꾼 출신인 사람을 쾌히 받아준 사람은 바로 의상 스님이었습니다. 내가 진골 출신의 스님인데 네. 가장 하층 신분인 스님을 받아주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네. 거예요. 세상에 눈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있고요. 아, 난 진골인데 저기 저놈이 와서 나의 제자가 된다고? 부처님 때도요. 기분 나쁘다 이랬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을 부처님이 제자들 양성하는 데는 다 차별 없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맞아요. 진정 스님은 이렇게 출가를 하게 예. 됩니다. 자, 제가 진정 스님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께서요, 목숨을 걸고 네. 자식을 출가를 시켰는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스님 같으면 아니,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제 어머님은 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 스님은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를 예.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나중에 예. 이긴 하지만
의상 스님이 10대 제자 중에 한 명에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가 비보를 듣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귀천하셨다, 소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해지기로는 이제 이때 충격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예. 아직 공부를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그걸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진정 스님은 그래서 선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에서 나온 뒤에 의상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의상 스님, 스승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자 의상 스님의 대응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 하면 일어나셔가지고 가서장사님이랑 두루마기 주섬주섬 입으시더니 진정스님하고 같이 가십니다. 그것도 진정스님하고 의상스님 둘만 같이 간 게 아니라 당신께서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같이 데려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진정스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초막을 치시고요. 요즘으로 치면 임시 텐트죠. 초막을 치시고 거기에서 90일간 화엄경 강연을 하세요. 화엄경 강연의 목적은 당연히 진정 스님 어머니의 극락 왕생을 위해서였겠죠. 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하면은요. 그래서 일설에는 3천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이 3천여 명이지 누가 카운터기 들고 이렇게 세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3천여 명이라는 의미는 이 엄청난 사건을 듣게 된 신라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그것을 구경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0일간의 화엄경 강연을 또 다른 의상 스님의 제자인 지통 스님이 책으로 써서 남기게 되는데 그게 추동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추동기라고 하는 책은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죠. 자, 이걸 보자면 진정 스님의 일화를 통해서 의상 스님을 살펴보자면 의상 스님은 자신의 제자, 자기 신의 역량이 닿는 한 또 내에서는 신문제 사회에서 밖에서 보는 눈에 안한고 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대쪽 같은 성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의 그런 제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효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 스님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제자의 효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짝 만개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효행이라든가 도리 위에서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실제 몸소 보여준 거죠. 제자인 진정 스님은 어떻게 보면 상주잖아요. 네. 효행을 다하는 상주로서의 진정 스님과 그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엄경으로서 승화시킨 의상 스님의 절묘한 콜라보가 여기 이 장면에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의 인품을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의상 스님의 인품과 관련되는 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당나라에서 의상 스님에게 편지와 책을 같이 보냅니다. 어허. 보낸 사람은 당나라 국사이고 네네. 화엄종의 삼조 법장스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국사가요. 이 국사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공인인 거예요. 공인. 그때 예. 법장스님은 한 황제의 국사가 아니었죠, 스님. 예. 무려 세 번에 걸쳐서 국사를 여기만 그러한 스님이었죠. 맞습니다. 네. 척천무후 때 예종 현종. 네. 그리고 예종은요 직접 보살계를 수계도 해준. 야, 그럼 당시 당나라 불교계에서 예. 법장 스님만큼 예. 예 불교계에서 그 공인으로서의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스님이 네. 의상 스님한테 편지를 보낼 때요 너무 너무 이 예의가 반듯하고 아 편지 내용이 예, 예. 네. 정중하고 네. 또 굉장히 아부성이 짙고 아부성이라 우리 의상 스님을 네. 막 읽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의 네. 의상 스님을 높이는 네. 내용들이 꽉 차 있고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탁도 하는 거죠. 아. 내가 책을 제가 책을 이렇게 화엄경 탐현기라는 20권짜리 60권 화엄경의 첫 번째 주석서예요.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오교장이라는 화엄경의 개론서 이걸 만들었는데 스님께서 보시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옳고 그름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야, 상상하기 어렵네요. 국사가 당나라의 국사인데 공인인데 그리고 화엄종의 최고
최고의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가 네. 자기가 지었던 저술을 네. 어떻게 해달라? 의상 스님에게 네. 점검해달라. 지도하고 네. 또 가르쳐주고 네.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네? 훈계해달라. 이거는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네? 네. 스승님 제 책 지었어요. 빨리 인가해 주시고요. 평가해 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편지가 전해진 겁니다. 그게 친필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친필입니다. 네. 당나라의 국사였고 네. 하음종의 3대 조사가 의상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의상스님의 하음에 대한 평가가 어떤 단계에 있고 동아시아에서 의상스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네. 이 편지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법장스님의 입장에서는 국사라고 하는 신분을 잠시 내려놓을 정도로 예. 의상스님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이게 지엄스님에게는 의상스님이 사실상 스님으로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사실 법성계를 통해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너는 나의 법을 제대로 이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법장스님은 사실 없다 보니 추측한데 그런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 그렇죠. 자기가 하지 못했던 정통성의 확보를 의상스님을 통해 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바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봐요. 네. 많이 외로웠는가 봐요. 그렇죠. 생활하면서. 이걸 거꾸로 보자면요. 네. 나 의상스님 내 책 의상스님한테 인정받은 책이야. 네. 나 의상스님한테 나 인정받은 책을 가진 그 정도의 스님이다. 이런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예, 예. 법장스님하고요. 의상스님하고 나이 차가 16살 나요. 거의 스승뻘이라고 봐도 되겠죠. 16살이면 스승이에요. 그렇죠. 스승. 옛날 고대에는 네. 스승뻘이죠. 스승인데 네. 이 법장스님은 어떻게 보면 스승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한 번도 못 받아봤죠. 또 자기가 네. 그때 네. 스승에게 뭘 책을 만들어갖고 인가받고 뭐 평가받고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스승처럼 모시고 네, 싶은 그런 이 마음이 무의식에 그렇게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내용이 보내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자 의상스님은요 제자 자기가 이걸 보고 가장 뛰어난 제자 네 명을 불러서 각각 다섯 권씩 주면서요. 네. 이 책을 공부해라. 그리고 난 뒤에 다 제자들의 공부가 끝나면 대중들을 모아면서 이 하음경 탐현기를요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예. 좀 내용을 앞뒤를 살짝 바꾼 책이 있지 않나요? 5교장입니다. 5교장은요 9장 10장을 좀 바꿔서 보는 게 좋겠다. 주인 허락도 없이 예, 바꿔버렸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예. 일본에 전해진 5교장은요 그 지금도 9장 10장에 바뀐 채로 전해져 온다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예. 9장 10장 바꾼 5교장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예. 화엄을 공부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네. 처음에 주장하기를 우리는 중국에서 받았지 예. 신라에서 안 받아왔다 예. 했다가 나중에 들통났죠 스님 예. 이거 의상스님이 바꾼 구장 십장이라는 게 이것만 봐도요 네. 의상스님이 네. 이 동아시아 하음에서 어떤 위치와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의상스님이 없었다면 참 이렇게 우리도 선배 스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의상스님으로 인해서 우리 불교계의 그 맥이요 얼마나 네. 풍성해지고 맞습니다. 튼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이제까지 의상 스님 네.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진짜요? 근데 의상 스님께서는요 네. 희한하시게 702년에 98세의 나이로 이제 열반 78세? 아니 78세의 나이로 네. 78세의 나이로 열반에 네. 드시게 되는데요. 네.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의상 스님 같은 훌륭한 분이 네. 제자도 10대 제자가 있고 네. 부석사나 화엄 10차를 이렇게 건립하신 분이 네. 낙산사도 이렇게 창건하시고요. 돌아가신 곳이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참 이상하죠. 네. 오뇨 스님은 반대로 제자도 없고 그렇게 공식적인 절 이렇게 스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곳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의상 스님과 오뇨 스님의 이런 극명한 대비가 또 하나의 좀 재미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낙산 이대성 관음서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요. 낙산 이대성 관음서라 속에서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의상이라고 하는 당대의 유일한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화엄에 있어서는 유일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에 있던 의상 스님의 짝으로 왜 오뇨 스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비밀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죠? 네, 예.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예, 근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